공중에서도. 자, 53번. 감정평가 이론상 지역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분석에서는 인근지역뿐만 아니라 유사지역까지 분석함으로써 여기까지는 맞았는데 뒤에 대상부동산의 구체적 가격을 산정은요 구하는 겁니다. 구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뒤에. 자. 우선 지역. 분석이 있고 개별 분석이 있습니다. 자, 지금 대상 부동산에 자,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 자, 그러니까 평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우리가 분석. 개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을 해서 최고 최선의 이용, 최유효 이용을 판정을 함으로써 구체적으로 가격, 여러분 가격을 구하는 것을 우리 개별 분석이라고 해. 자, 시험 문제는 우리 요 의의를 또 자주 출제를 하죠. 시험 문제 요 의의를 자주 출제를 해요. 그러니까 항상 뭐죠? 최유효 이용, 최고 최선의 이용, 그리고 요 가격. 그러니까 지금 대상 부동산에 뭐를 가격, 구체적인 가격 구하는 건 무슨 분석? 개별 분석. 쉼표 뒤에가 틀렸어요. 2번 지역 분석의 개념이 나왔습니다. 자, 대상 부동산이 어떤 지역에 속하며, 요건요 용도성을 파악하는, 용도성을 파악하는 건데, 자 여러분 주거지역에 속하느냐, 상업지역에 속하느냐, 공업지역에 속하느냐, 용도성을 파악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역의 특성이 뭐냐, 여러분 지역의 특성은 어떤 지역이 다른 지역과 구별이 되는 특징을 말합니다. 지역의 특성을 파악을 해야 돼. 지역의 특성. 지역의 특성이 무엇이냐, 그 지역에. 그리고 전반적으로 그 지역의 특성이 지역 내 부동산 가격 형성에 전반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 것을 지역 분석이라고 합니다. 2번 개념입니다. 3번 지역 분석의 결과로 그 지역의 표준적 이용을 파악할 수 있다. 그래서 지역 내의 부동산들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이용 방법인 이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의 동향을 명확히 하여 그 지역 내 부동산들의 가격을 평균한 값, 이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을 뭐라고 한다? 지역 분석인데 항상 이 최유효 이용은 표준적 사용을 지표로 해서 결정되는 피결정성을 가지고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역 분석은 당해 지역. 자, 당해 지역인데 분석 대상 범위를 보는 거죠. 자, 분석 대상 범위를 보면은 대상 지역을 전체. 자, 여러분 대상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해요. 자, 여러분이 이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있거든요. 이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부동산에 속한 지역을 인근 지역입니다. 그 이 지역을 대상으로 해요. 이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대상 지역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넓은 의미, 넓은 의미가 거시적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데 이 거시적 차원은요. 결국 지역 전체를 분석해 전체적이고 광역적인 측면에서 분석을 하는데 여기는 뭐죠? 그 지역 내, 저 그림 보면 그 지역 내 부동산 하나 분석하는 거예요. 감정 평가의 대상 부동산 이걸 하나만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거시적이 아니라 좁은 의미, 무슨 차원?
미시적 차원. 미시적 차원에서 분석을 하는데 전체에 대해서 뭐죠? 전체에 대해서 부분. 이 얘기죠. 요 전체에 대해서 요거 하나. 부분 분석. 또 광역적에 대해서 국지적인 분석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대상 부동산이 그 지역의 외부 환경에 적합하고 있느냐. 적합의 원칙과 관련이 있고 대상 부동산이 내부 구성 요소 간의 결합에 있어서 균형과 관련이냐. 균형의 원칙이죠. 그래서 지역 분석은 적합의 원칙, 개별 분석은 균형의 원칙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5번에 지역 특성에 제약하에 개별 요인 분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역 분석이 먼저, 지역 분석 2년 전에 정답입니다. 지역 분석이 먼저, 개별 분석은 나중.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이라면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 이 절차상 선후, 누가 먼저 분석하냐? 선후 관계를 보는데 또 요 또 시험에 또 자주 출제. 2년 전 또 정답했습니다. 5번 맞는 지문입니다. 자, 54번. 지역 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몇 개인가? 지역 분석은 최유효 이용이 아니라 뭐 표준적 사용. 표준적 사용의 형상과 장래 동향을 명확히 파악하여 그 지역 내 부동산의 가격 수준 판정. 그러니까 표준적 사용, 가격 수준. 이게 포인트죠. 기억 틀린 질문. 지역 분석에서 사용되는 유사 지역은 그 지역적 특성이 용도적, 기능적 면에서 인근 지역과 유사의 동그라미. 동질성이 아닙니다. 유사하여 인근 지역과 가격 면에서 대체 관계가 성립되는 지역이죠. 자, 그러면서 보듯이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 위치는 다르나 지역의 특성이 유사한 지역이죠. 인근 지역이 주거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주거 지역. 인근 지역이 상업 지역이면 유사 지역도 상업 지역을 말합니다. 자, 유사 지역은 이렇게 인근 지역과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다.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근 지역, 유사 지역을 포함한 이 광역적인 동일 수급권이죠. 사례 자료 수집의 최원방권인데 이 유사 지역은 동일 수급권 내부에 존재할 수도 있고 밖에 외부에 존재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상 이 동일 수급권 안에 있는 유사 지역에서 우리는 늘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유사 지역 개념이거든요. 유사 지역 개념. 그리고 인근 지역의 개념. 또 동일 수급권의 개념. 요 개념 시험에 자주 나와요. 작년에는 동일 수급권 개념이 출제를 했습니다. 하여튼 개념은 자주 출제를 합니다. 자, 지역 분석의 대상으로서 특히 중요한 지역은 용도적 관점에 따라 인위적으로 분류했을 때 지역 세 가지 있어요. 인근 지역, 유사 지역, 동일 수급권. 부동산 가격은 독립하여 형성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상 부동산의 시장 가치를 구하는 감정 평가 시에는 지역 분석이 요구되어집니다. 지역 분석의 성립 근거. 자, 지역 분석의 성립 근거. 필요성은 우선은 지리적 위치가 고정됐기 때문에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고 또 그 옆에 토지에 연결됐다는 인접성 또는 지역성에 근거를 한데 개별 요인 분석과 관련해서 개별 분석은 또 개별성에 근거하고 최유효용 판정과 관련해서 용도의 또 다양성에 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자, 56번.
부동산 감정평가에 있어서 지역분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분석이란 가격 형성에 전반적인 영향을 주는 지역 요인에 대한 분석이거든요. 인근지역, 유사지역, 어디까지? 동일수급권까지 대상으로 합니다. 맞는 질문. 자, 인근지역의 지역의 특성은? 자, 여러분 인근지역의 이 지역의 특성은 이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성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 직접의 동그라미. 직접 영향을 미친다. 간첩이 아니라는 것. 3번. 유사 지역은 인근 지역과 지리적으로는 떨어져 있지만 인근 지역의 지역 특성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 지역. 유사의 동그라미. 이렇게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유사한 특성이죠. 자,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지역으로서 지역의 특성이 인근 지역과 유사한 지역을 유사지역입니다. 4번 동일수급권이란 가격면에서 상호 경쟁관계는 부동산이 존재하는 권역을 말하죠. 그래서 동일수급권은 대상 부동산과 대체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부동산이 존재하는 지역이에요. 지역으로서 가치 형성에 상호 영향을 미치는 관계 있는 지역을 말합니다. 자, 지역 분석은 유사 지역이 아닙니다. 대상 부동산에 속한 지역인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합니다. 유사 지역이 아니라 인근 지역을 대상으로 하지만 지역의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유사 지역도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 58번 문제로 갑니다. 지역 분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후보지 나오는데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부동산의 용도에 따른 분류, 종별이나 규모, 성격에 따라 우리는 범위는 달라지는데 이 후보지 이행지에서 후보지는 용도적 지역의 전환, 이행지는 이행인데 이 전환 이행 후에 용도적 지역과 거의 우리는 일치하는 경향인데 성숙도가 낮다. 여러분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요 바로 즉시 건축을 할 수 없어요. 택지가 아니에요. 성숙도가 낮은 경우에는 아직 택지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건축할 수가 없어요. 이때는 전환, 이행 뭐죠? 전. 이때는 후가 아니라 뭐죠? 전에 용도적 지역과 일치하는 경향이다. 낮은 경우에는. 그래서 1번 틀렸죠. 전환 후 하면 안 되고 전환 전. 2번 지역 분석은 개별 분석 후에 이루어진다? 아니죠. 지역 분석이 선행 분석, 개별 분석은 후행 분석. 지역 분석이 먼저, 개별 분석은 나중. 인근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위치는 고정적인 것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입니다. 3번 정답. 인근 지역의 생애 주기를 성장기, 성숙기, 쇠퇴기 이렇게 갈 때 이게 성숙기, 성장기, 쇠퇴기인데 지역이 어느 정도 개발해서 지역이 안정되는 국면인데 이 성숙기에는 가격 수준, 가격 수준이나 지역의 기능은 우리는 최고가 돼. 최고, 피크. 그래서 성장기가 아니라 뭐다? 성숙기. 성장기는 지역이 개발이 이루어지는 국면이기 때문에 여기는 지가 상승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가 상승률이 뭐가 된다? 최고. 지가 상승률 면에서 뭐가 된다? 최고가 된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에 속해 있지 않지만 밑줄은 속해 있지 않지만 밑줄. 이거 뭐예요? 이거 대상 부동산이 뭐? 속한 지역. 대상 부동산이 속한 지역에.
틀린지를. 3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59번. 인근 지역에 대한 기술 중 틀린 것은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하는 용도적 지역, 속하는 포인트죠.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의 가격 형세에 간접이 아니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 2번 정답이고, 인근 지역은 유사 지역과 함께 용도적 지역을 구성하고 있고, 인근 지역은 그 지역의 특성을 형성하는 지역 요인의 추이, 변화하는 추이, 그리고 동향에 따라 변화를 하게 돼. 그러니까 동향, 추이나 동향에 따라 변화를 하기 때문에 인근 지역의 경계와 범위는 고정된 것이 아니라 변하는 거예요. 유동적, 가변적이기 때문에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동태적으로 분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인근 지역은 하천 등 자연적 경계와 토지 행정 규제 등 공법상 규제에서 용도적 지역의 범위가 확정될 수도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324페이지에 65번 문제로 갑니다. 지역 분석의 대상 지역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사례 자료를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에서 구한다. 자, 여러분, 이 인근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기가 곤란할 경우에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을 한다. 자, 그러면 이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은 인근 지역과 지역의 특성이 뭐다? 유사해요. 유사하기 때문에 이때는 뭐죠? 우리는 지역 요인. 왜냐 하면요, 유사 지역은 대상 부동산 가격 형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역 요인 비교 과정이 뭐하다? 필요하다. 지역 요인 비교 과정 필요합니다. 유사 지역에서 사례를 수집하면 1번 정답. 인근 지역과 동일 수급권 내 유사 지역은 지리적으로 인접할 필요는 없으나, 이 말은 인접할 수도 있고 인접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 지역 내 부동산 상호 간의 대체 경쟁 관계가 성립하여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인근 지역은 대상 부동산이 속해 있는 지역을 말하고, 인근 지역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가 되면은 사례 수집은 용이합니다. 그런데 용도적 동질성이 떨어져서 가격 수준의 판정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도심의 사무실로 통근이 가능한 지역적 범위와 일치하는 경향이 있지만, 지역적 선호도, 명성, 품위 등에 따라서는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보다 좁아지기도 한다. 예를 들어서 소문난 고급주택지역은 대체지역이 없기 때문에 주거지의 동일 수급권의 범위는 좁아집니다. 69번 문제로 갑니다.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은 지역 요인을 분석하는 작업인데 그 지역 내 부동산에 대한 가격 수준을 판정하는 작업. 지역 요인 분석, 가격 수준 판정. 여기 포인트죠. 2번. 개별 분석은 대상 부동산의 개별 요인을 분석하여 대상 부동산의 구체적인 가격을 판정하는 작업. 여기는 뭐다? 개별 요인 분석, 가격 판정. 여기 포인트. 3번. 부동산 가격은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전제로 파악되는 가격을 표준으로 하여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네모는 거기 개별 분석의 네모. 시험에 요거 지역 분석으로 많이 내요. 개별 분석에서는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 이용의 상태를 판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별 분석은 개별 요인의 작용 상태가 어떤 것인가를 분석 검토함으로써 대상 부동산의 지역 특성에 적합한 최유효 이용 판정이 가능합니다. 지역 분석은 부분 분석이 아니에요. 지역 분석은 전체적 광역적 분석이고, 개별 분석은 뭐다? 부분, 국지적 분석이에요.
그리고 최유효용 범위가 아니에요. 표준적 사용, 요 표준적 사용의 범위 내에서 최유효용을 판정해요. 구체적 가격을 구합니다. 자, 표준적 사용 범위 내에서 최유효용 판정입니다. 5번 정답. 74번 문제로 갑니다. 자, 지역 분석과 개별 분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지역 분석이 일반적으로 개별 분석보다 선행한다. 1번 맞고요. 개별 요인은 당해 토지의 가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인 상태, 조건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을 말하죠. 개별 요인 개념이 나와 있고, 자, 지역 분석에서는 개별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간에가 틀렸어요. 이 얘기죠. 선행은 요거잖아요. 그러니까 개별 분석은 선행이 요거예요. 개별 분석은 지역 분석에서 선행인 지역 분석에서 파악된 자료를 근거로 뭐를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 이 대상 부동산의 최유효용을 판정한다. 3번 정답. 인근 지역의 범위는 고정적 경직적이 아니라 유동적 가변적입니다. 동일 수급권은 인근 지역을 포함하고 인근 지역과 상호관계 있는 유사적이 존재하는 인근 지역 유사적이 존재하는 공간적인 범위를 말하죠. 광역적인 권역입니다. 3번 정답. 자, 어느 정도의 비용을 투입을 해서 생산된 재화인가, 이 비용성의 원리를 근거로 해서 나타난 방식이 원가 방식이죠. 원가 방식에서 대상 물건의 가액을 구하는 원가법이 있고 대상 물건의 임대료를 구하는 적산법이 있어요. 적산법. 자, 적산법은 자, 적산법에서 구한 임대료를 뭐라고 하죠? 적산 임대료. 자, 원가법에서 구한 대상 물건의 가액은 적산 가액이죠. 그래서 적산 가액은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서 감가 수정을 하여 감가 수정액을 뺀 것을 우리는 감가 수정이죠. 그래서 대상 물건의 재조달 원가에 감가 수정을 하여 대상 물건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 방법을 원가법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원가법의 요 개념은 정확하게 기억을 좀 해 두셔야 되겠고,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 재조달 원가. 원가법을 구성하는 2대 요소는 재조달 원가와 감가 수정으로 구성됐어요. 자, 재조달 원가의 개념. 자, 2번 문제 봅니다. 자, 2번 문제 보면은 재조달 원가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재조달 원가는 신축 시점이 아닙니다. 신축 시점이 아니라 항상 현재 존재하는 물건, 현존 물건을 기준 시점이에요. 여러분, 대상 물건의 감정평가액을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날짜인 무슨 시점? 기준 시점. 기준 시점이다. 신축 시점이 아니라는 거. 기준 시점에서 어떻게 돼? 재생산 또는 재취득하는 데 소요되는 적정한 원가의 총액이죠. 그래서 건물인 경우는 어떻게 돼? 신축입니다. 여러분, 중고 상태가 아닌 신축의 밑줄. 항상 신축이야. 자, 여러분,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건물, 이 건물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에요. 신축하는 데 소요되는 투하비용, 신축의 밑줄. 중고 상태가 아닙니다. 1번, 틀린 질문. 2번, 2번은 재조달 원가를 산정. 여러분, 산정은
구하는 기준이에요. 여러분 산정하면은 구하는 기준이다 이렇게 얘기죠. 자, 구하는 기준인데 우리 건물에 재조달 원가를 묻는데 이 건물인 경우에는 자가건설. 여러분 자가건설은 자기가 직접 건설하는 거예요. 도급을 주지 않고 또는 도급건설은 도급공사를 하는 거죠. 자가건설이든 도급건설이든 우리나라에서는 뭐를 기준? 우리나라에서는 도급건설 기준. 그러니까 도급건설을 기준해서 도급가격주의를 채택합니다. 건물인 경우에. 그러면 자가건설인 경우에도 도급건설 기준이기 때문에 도급에 준하여 처리한다. 2번 정답. 3번 재조달 원가의 종류에는 재생산 원가인 복제, 똑같은 걸 다시 만드는 복제 원가, 그리고 대체 원가, 대치 원가인데 여러분 이 원가는 다른 말로 비용입니다. 재생산 비용, 뭐 대체 비용인데 감가가 별로 없는 신축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건 재생산 원가. 오래된 건물에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인 것은 대체 원가입니다. 자, 여러분 오래된 건물, 50년 전에 오래된 건물을 현재 다시 조달하면요. 50년 동안 많이 변했어요. 건축 재료의 변화, 건축 기술이 발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재생산 원가로 조달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재조달 원가를 오래된 건물인 경우에 대체 원가로 구할 경우에는 뭐를?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왜? 여러분 오래된 건물을 최신의 원자재, 최신의 설계와 공법, 최신의 디자인을 가진 건물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데 드는 비용이죠. 최신의 건물로 조달하는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오래된 건물 이 기능적으로 뒤떨어진 부분을 이미 다 반영을 했어요. 즉 기능적 감가에 따르는 부동산 가치 손실을 이미 다 포함 대포했기 때문에 대체 원가로 구할 때는 기능적 감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미 다 포함하고 있어요. 기능적 감가를 하면 두 번 감가가 돼요. 이중 감가가 됩니다. 기능적 감가를 하면 이중 감가가 돼요. 여러분 기능적 감가입니다. 주의해야 될 것은 가끔 물리적으로 출제한다. 물리적이 아니라 기능적 감가. 그래서 3번 보시면은 대체 원가를 이용하여 재조달 원가를 구할 경우에는 물리적 감가가 아니라 기능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물리적 감가 수정은 필요하다. 그래서 3번 틀린 지문. 자, 건물의 재조달 원가는 표준적 건설비. 표준적 건설비에는 원자재 비용, 노동 비용 같은 직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감독 비용과 같은 간접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 그리고 뭐를 도급 건설을 기준했기 때문에 개발업자 수급인의 적정 이윤 포함이 되죠. 그리고 도급인은 발주자예요. 여러분 수급인은 개발업자고요. 도급인은 발주자예요. 도급인이 우리는 부담을 해야 돼. 뭐 이자 비용, 등기 비용, 세금 및 공과금 이것을 통상적인 부대 비용을 더해주면서 구한다. 자, 그러면 4번에 재조달 원가를 구성하는 표준적 건설비에는 수급인의 적중이 포함되지 않는다? 포함된다. 포함된다. 자, 요거죠. 여러분, 대체 원가는 대상 부동산과 동등한 효용, 대상 부동산과 오래된 건물이기 때문에 동등한 효용을 가진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니까 효용 측면의 원가고, 재생산 원가는 감가가 별로 없죠. 그래서 뭐를 해야 된다? 동일한 원자재, 동일한 설계와 공법, 동일한 노동자의 질을 가지고 동일한 구조를 가진 건물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물리적으로
똑같은 부동산을 신규로 다시 조달하는 데 드는 비용. 즉, 우리 지금 공부하는 건물은 어느 거예요? 위에 두 개 중에 어느 거 우리 공부하는 건물? 밑에 거? 위에 거지. 5, 60년 아직 안 지났잖아요. 아직 감가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최근에 지은 건물은 수명이 상당히 좋아요. 자재가 많이 발달됐고요. 옛날 70년 지은 건물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유럽에는요, 건물 지으면요, 200년이 가요. 탄탄하게 지어요. 우리처럼 부실 공사가 없어요. 200년은 가야지. 건물 지었는데 아파트 20년도 못 가 재건축하는 거 은하밖에 없을 거야. 예? 재건축하려면요, 기본 6, 70년 가야 돼요. 그것도 재건축하면 안 되고, 뭐, 리모델링 이런 데로. 우린 재건축이죠.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건물에, 뭐죠? 제곱미터당 재조달 원가는 얼마냐? 자, 거기 봤더니, 준공 당시의 공사비 내역이 직접 공사비, 간접 공사비, 개발업체 이윤 다 더해주면 총계 4억 원이 나와요. 요게 표준적 건설비 4억 원. 통상적 부대비용은 없는데 20년 전 준공된 5층 건물의 연면적은 1450인데 시점 수정을 해야겠죠. 시점 수정을 하는데 얼마 나왔다? 4억 원이에요. 자, 표준적 건설비 얼마? 4억 원인데 시점 수정을 해야 돼. 20년 전 건축 비주수는 100으로 봤을 때 20년 지나서 몇 프로? 145는 45% 20년 동안 올랐어요. 건축비가. 시점 수정을 했거든요. 이걸 연면적 1450제곱미터로 나눠주면 돼요. 자, 공 두 개 없어지면요. 400만 원이 돼요. 400만 원인데 공 하나 없애버리면 40만원. 145 약분하면은 분모는 제곱미터만 남고 분자는 40만원만 남아요. 40만원 정답. 4번 정답입니다. 자, 5번.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과 평가 목적의 감가수정의 차이. 평가에 있어서 감가 수정 기업 회계 이론에서의 감가 상각이죠. 자, 목적은 뭐죠? 자, 감가 수정의 목적하면요. 자, 감가 수정의 목적은 기준 시점 현재에서 평가 대상 물건의 적정한 가액 적상가액을 구하는 걸 목적. 회계기간 1년 동안의 손익 계산, 비용 배분 시에 투자한 자본의 안전한 회수 유지를 목적으로 해요. 그리고 기준은 뭐를 기준하냐? 여기는 재조달 원가 기준. 여기는 뭐죠? 취득 가격 기준이고 우리는 평가에서는 물리적 내용 인수가 아니에요. 평가에서는 물리적 내용 인수가 아니라 뭐죠? 경제적 내용 연수예요. 우리가 관리 오늘 첫 시간에 배웠죠?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기준 시점에서부터 경제적 내용 연수 끝날 때까지 남아있는 잔존 내용 연수를 우리는 중시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세법상에 정해져 있는 법정, 법에 정해져 있는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해요. 법정 내용연수를 기준해서 준공에서 실제 몇 년이 지났느냐, 경과 연수를 중시합니다. 자, 1번 문제 봅니다. 자, 5번에 틀린 거. 감가상각은 회계기간 1년입니다. 1년 동안 비용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맞는 질문이죠. 2번. 같은 부동산 평가에서의 감가상각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의 구체적인 내용은 감가수정 방법,
내용연습법, 관찰감각법, 분해법, 방법에 따라 달라집니다. 맞고, 대상 부동산 자체와는 상관없이 어떤 외부적 힘에 의해서 발생하는 가치 손실분을 경제적 감가상각 또는 다른 말로 외부적 감가상각이라고 해요. 경제적 감가상각을 다른 말로 외부적 감가상각이라고도 합니다. 감가상각은 건물의 취득가격 기준, 평가시의 감가수정은 재생산비용, 재조달 원가를 기준으로하고 감가수정은 대상부동산에서 실제로 발생한 가치상의 손실을 감가상각으로 하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실제 감가와 항상 일치한다. 5번 정답. 실제 발생한 감가와 항상 일치합니다. 자, 6번 문제. 맞는 것으로 묶인 것.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은 취득가격 기준. 감정평가의 감가수정은 재조달원가 기준. 맞습니다. 니은. 회계 목적의. 여러분, 감정평가사가 평가 대상 물건을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구하는 관찰감가법. 감가수정은 인정하지만은 감가상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니은 틀렸죠. 디귿. 정률법에서 매년의 감가액은 첫 해가 가장 많고 해가 갈수록 점점 줄어든다. 그래서 정률법을 체감상각법이라고 해요. 체감상각법.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죠? 정률법은 체감상각법이라는 것은 매년의 감가액은 뭐 한다? 체감한다.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한다. 이 말이겠죠. 자, 네 번째, 감가수정에서의 감가. 여러분, 감가수정에서의 감가 요인은 어떻게 돼요? 감가수정에서의 감가 요인은 물리적 감가 요인, 기능적 감가 요인, 경제적 감가 요인 모두 고려하지만, 감가상각은 물리적, 기술적 측면에 물리적, 기능적 감가 요인만 고려하고 경제적 감가 요인은 고려하지 않습니다. 물리적, 기능적, 경제적 요인으로 세분합니다. 네 번째 맞고, 다섯 번째, 감가 수정할 때는 내용 연수는 물리적이 아니라 경제적 내용 연수를 기준으로 감가 생각합니다. 기역, 디귿, 니을이 맞나요? 기역, 디귿, 니을. 5번 정답. 자, 7번, 감가 수정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감정평가의 감가수정과 회계 목적의 감가상각이 서로 바뀌었어요. 바뀌었습니다. 관찰감가법은 감정평가사가 직접 관찰해서 감가액을 판정합니다. 그런데 평가사의 경험과 능력에 좌우되다 보니까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어요. 객관적이 아니라 주관적이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 연수의 부동산이라도 건축 방법, 관리 및 유지 상태 등에 따라 감가의 정도가 다 달라져요. 3번 정답. 정률법에 의한 연간 매년의 감가액은 일정이 아니라 체감. 아까 매년의 감가액은 체감. 그리고 정액법에 의한 연간 감가액은 일정. 매년의 감가액은 똑같아요. 일정. 인근 지역이 수혜되면 그 지역 내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경제적 감가 요인인데 설계의 불량, 설비 부족, 부지와 건물의 부적응, 외관 디자인 악화 이것은 기능적 감가 요인. 이미 관리에서 한번 또 설명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감가 요인도 뭐에 따라서 본다? 복합 개념. 자, 복합 개념에 따라서 또 우리가 감가 요인을 바라보는데 이 감가 요인은 내부적 감가 요인이 있고 외부적 감가 요인이 있어요. 자, 내부적 감가는 기술적 측면에서의 물리적 감가, 기능적 감가를 보는 거죠. 이건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보고 그리고 외부적 대상 물건 자체와는 관계없이 외부적 요인에서 발생하는 감가는 뭐로 본다? 경제적 감가죠. 그리고 학자에 따라서는
법률적 감가도 포함시키죠. 부동산 소유권 등기가 불완전하다는 거죠. 자, 물리적 감가는 물리적 상태의 변화로 인해서 부동산 가치에 손실을 가져오는 게 있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풍우의 작용으로 인한 노후화, 사용했다는 소모나 마멸, 화재로 인한 전소, 지진, 홍수 등의 재해로 인해서 건축물이 파괴, 손상을 입는 건 물리적 감가. 물리적 상태의 변화는 별도로 기능적으로 효용이 감소함에 따라 부동산 가치에 손실을 가져오죠. 아까 설계, 불량, 설비, 부족, 과소 설비, 초과 설비, 능률이 저하, 디자인 악화, 형의 구식화, 부주와 건물의 부적응, 기능적 감가. 경제적 감가는 부동산에 속한 지역이 쇠퇴하면 그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하락. 또 평가 대상 물건의 시장성, 매매 임대될 가능성이 감퇴되면 부동산 어떻게 돼? 경제적 감가. 또 부동산이 그 부동산을 둘러싼 외부 환경과 적합하지 못하다. 경제적 감가. 요인들을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까지 우선 확인을 했습니다. 우리 다음 주에 이런 8번 문제부터 해서 우리가 최종 정리를 마지막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가십시오.